잘 잤어요? 멋진 하루 보내요.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 아, 여기꾼. 안녕. 난 우주에서 온 종이컵 로봇이야. 띠리띠리띠리. 하늘을 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 않니? 귀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파. 와. 너랑 친구할래. 좋았어. 날아간다. 여권 주세요. 아, 여기서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이중 국적자네? 개나 소나 다 이중 국적자야. 군대 안 가려고. 한국말은 할 줄 아세요? 나이 보고 바로 반말 하시는구나. 제가 좀 눈부신 청춘이죠. 야, 아저씨 바로 반말하니까 완전 친근 돋네. 나 한국말 완전 잘하죠. 내가 9살 때 이민 갔는데 초등학교 때 천재 소리 들었거든요. 대부분 이중 국적자들 보면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절대 스페인어 못 쓰게 했거든. 내가 응흥 이런 제스처만 취해도 그대로 왜 이렇게 빵. 그때 내가 느꼈지.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의 힘은 뭐다? 주먹이다. 파워. 엘케 씨, 한국에 온 목적이 뭡니까? 큐피트 화살 날리러요. 오, 이름 완전 특이하네. 수고해, 육생이 누나. 여기요. 담당. 게임의 신, 엘리케. 네임포스 완전 쩔어. 완전 좋아.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면 돼요. 애니케 씨, 미국 픽시제이 수락했습니까? 한국에서 엄청난 엑스로 스카우트제이 설이 있는데요. 솔라 스튜디오 떠나십니까? 이번 픽시 애니메이션 한 부분 담당했는데 저 인터뷰 나중에 해요. 인터뷰 나중에. 인터뷰 일단은 솔라 스튜디오 떠나십시오. 게임 먹기 떠나십니까?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나중에 한다고요. 홍보입니까? 홍보하세요? 저거 오늘 웹툰 결정하는 날이라서요. 이런데 양복 입고 오신 분 처음 봐요. 예?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차라리 낫네요? 차라리? 저 오늘 담당자님 만나는 날이라서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채... 투쟁하시나 봐요. 저희도 투쟁합니다. 입주자 대표거든요. 하시는 분들이구나. 아, 반가워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예. 자, 그럼 피곤하니까 빠르게 회의 진행할게요. 좀비 축구 못 하게 됐습니다. 왜요? 좀비 축구 애니케 표절이라대요?
그건 온라인 게임이고 우리는 웹툰인데 그게 뭔 상관이래요? 게임 덕후들 끈 게 아시잖아요. 엘리케는 건들면 안 돼요. 아니 막말로 스페인에 있는 놈하고 삼자 대면할 수도 없는 거고. 엘리케 한국 왔던데요? 지금 덕후들 사진 올리고 난리 났어요.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엔리케 카리스마 장렬. 함께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엔리케 아들을 본 사람이 있어. 남자가 봐도 멋있어 쩔어. 오덕오덕. 자, 새로운 아이템 찾으면 연락 주셈. 투쟁. 지가 저랬어? 아, 나 진짜 겜돌이가 뭐 저래. 아, 짜증 제대로네 진짜. 아 형, 우리 중회 축구 이렇게 쪽낼 거야? 우리 어제 그림이라도 보여주자. 어? 이거 뭐야? 이거 형이 그린 거야? 형 이런 그림도 그려? 저 담당자님? 도심 속 오피스텔에 숨어 사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림 형제의 잔혹 동화 라푼젤처럼. 여자가 좀비죠? 남자는 뱀파이어인가? 뻔해요. 아니에요. 뻔하지 않아요. 이웃집 꽃미남. 그러니까 제목이 이웃집 꽃미남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꽃미남이 사는 얘기죠. 리얼 멜로, 생활 멜로, 살아있는 멜로. 생활 멜로. 와, 얼마 만에 들어보는 장르인가. 오피스텔에 갇힌 여자 주인공. 으쭈. 야, 너는 1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냐? 와, 야, 너도 너다. 감동은 무슨. 너 인터뷰 기다리다 추워 돼지는 줄 알았거든? 야, 너 나 만난다고 멋냈구나. 어이, 그러네. 야, 뭐 제대로 냈는데. 갑자기 하늘 거리는 여름 원피스가 너무 입고 싶었다. 아, 두 번 입고 싶다가 얼어 죽겠다. 아, 내봐. 아. 왼팔 돌아. 이런 옷은 어디서 난 거야? 북극에서도 살아남겠다. 서울추위 살벌하다며 나 한국 간다니까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재수 털려. 잘난 척 여전해. 또 다시 돌아가. 에이. 형은 어떻게 까이자마자 냉큼 바로 새 아이템을 들이미냐? 자존심도 안 상해? 자존심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냐? 상하고 말고하게. 그리고 거기서 자존심을 지키는 게 뭔데? 나 까여서 삐졌음, 왕 삐졌음 이러고 나오는 게 자존심이냐? 그래, 잘났다. 그래서 뭐? 이웃집 꼽니다 어쩌? 뭐 내용은 있어?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 형, 나 봐봐. 나 보면 뭔가 떠오를 거야. 왜? 난 꽃미남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꽃미남이니까. 어때, 느낌 오지? 어, 느낌이 온다. 아, 형 자세히 봐봐. 어? 형 꽃미남 얘기를 던졌으면 꽃미남을 공부를 해야 돼. 네 선배님, 점심시간 지나고 보낼게요. 바로 인쇄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편집할 부분 우체국으로 보내시면 돼요. 아니, 우체국 집에서 가까워요. 제가 찾으러 가면 돼요. 네. 네. 저 선배님, 킬로그램당 1250원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 역시 평균 10%대 인상이 임박한 상황. 톡 대문 사진
예쁘세요. 네, 그럼 이따 보내고 톡 할게요. 제과와 라면, 제빵업체들의 추가적인 도미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귀는 여성을 의심하여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놓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집에 설치된 CCTV는 매 순간 남성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할 일이 저렇게 들었나? 생활침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까망이 너 혼자서 잘 노나? 까망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비실입니다. 자, 지역 개발을 위한 모임 오후 5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참하는 세대는 오늘부터 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주 이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세대가 있는데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일 대표자는 4층 401호 부탁해요. 알지? 이들 깜짝이야. 일일 대표자 나오셨네. 아, 근데 참. 자네는 누구야? 아, 저 이영재에서 얹혀 산 지 좀 됐는데. 아, 이렇게 빛난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시네.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아저씨, 아니 402호랑 우리랑 지금 관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뭐 아가씨 혼자 살아서 그러나. 아가, 우리 옆집에 아가씨가 살아요? 야 됐어, 대충해. 뭘 그런 걸 따져. 아, 이런 거 은근히 짚고 넘어가야 돼. 아저씨, 그래요 뭐 옆집에 아가씨 혼자 산다고 쳐요. 그러면 보일러가 어머 여긴 아가씨 혼자 사네, 조금만 들어야지. 엄마 여기는 사는 놈이 둘이나 살아? 애람으로 확 돌아버려 이래요? 아, 그럼 내가 여기 올 게 아니고 보일러실 가서 보일러한테 직접 얘기를 할 걸 그랬다, 그죠? 아, 몰라. 그럼 뭐 저 402호에 가서 직접 좀 물어보든지. 아이씨, 아니 근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아, 요즘 이거 누가 그런 띠를 들르고 뭐 이런 거 투쟁을 해요, 저. 아, 이거 잘하면은 어? 가구당 몇백씩 떨어져. 몇백이 뭐 누가 애 이름인가. 아이고, 아이고 여사님 나오셨습니까? 자꾸 얼굴 좀 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런 걸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그러는 건가? 아이고, 많이 나오셨어요. 자, 오늘부터 출석 체크한다 그랬죠. 아, 근데 뭐 301호 할머니 나오셨으니까 다 나오셨네. 자, 오늘의 일일 대표자님 박수. 올라가서 하라고요? 올라가야 다 보이지. 자, 다시 한번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크게. 정황권을 보장하라. 참 젊은 사람이 크게 크게. 몇백, 몇백. 정황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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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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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쪽 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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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권을 찍지 말라고. 조만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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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 합법적인가? 아직 퇴근 시간 아닌데. 빨리 들어가서 투쟁해야지, 투쟁. 응? 아,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아, 아이 참. 아, 몇백이 달렸다니까. 몇백이. 아이 참. 어? 어, 402호.
출석. 조연자가 400이후에요? 응, 아, 그럼. 죄송합니다. 좀 나갈게요. 기세요. 이쪽이요. 불러주세요. 제가 옆집 사는데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제가 클럽에서 대화를 배워갖고 막 들이대는 스타일입니다. 관리비 절약 노하우가 따로 있으세요?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써드릴게요. 이런 생각 안 들어가! 저기요! 강아지가! 심한 노래는 어우 알 수가 없다 너 진짜. 애국가 사절. 애국가 사절을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대한민국 국적 따겠다는 뜻이지 뭐겠냐? 뭐야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해? 안 놀래? 나 1년 동안 매일매일 너 보고 싶었다. 으이그 나도 너 맨날 보고 싶었어. 닥치고 애들 올 시간 됐다. 너 빨리 가라. 큐피트가 돼볼까 해? 아? 근데 큐피트가 화살 잘못 쏘면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냐. 그래서 난 물어보고 정조순 하려고. 네 사랑 한태준이냐? 속눈썹이 참 깊습니다. 눈이 깊어 보여요.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나오셨어요? 도를 아세요? 네? 저 알아요. 충분히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아시는구나. 도를 아세요, 그죠? 도를 아시게 생겼어. 우리 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가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집을 나왔을 때 분명 가을이었는데 남자를 처음 만난 건 가을이었어요. 첫눈에 반하셨군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가자. 잘 키우시고.
사람 됐구나. 밝혀지겠지. 짧은 사랑이 지나가고 영원히 이별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낚았다. 적어도 30만원짜리 구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하루로 다 끝났으면. 뱉으세요. 다 뱉으셔야 됩니다. 가을 하늘, 가을 공원, 가을 강아지. 세상의 모든 단어에 그 사람을 만난 가을을 붙이고 싶어졌어요. 여기요.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운명이죠. 삼라만상이 모든 게 다 운명입니다. 운명을 매여들 테니까 어서 가시죠. 강아지! 네? 아니 전 도... 눈이 참 깊으시네요. 네 사랑 한태준이냐? 큐피트 예상이 맞았지?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해? 야, 너 지금 그 얼굴 진심 안 어울려. 뭐야? 아. 미안해. 야, 그 단어는 지금 이 상황에선 진짜 아니지. 내일 저녁 먹자. 엘리 케표 스파게티 먹고 싶어 했잖아. 한태준 시집으로 와. 아? 간다. 아야. 내일 똑같은 자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네. 아이씨, 네?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 보상금 나올 때까지 해야지. 아, 왜? 은근 잘하더만. 야, 잘하긴. 야, 다음 차례는 네가 해라. 나 이제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아, 내가 하라고. 아, 형 뭐해? 아, 빨리 들어가자, 추워. 안 가? 아, 나 또 저 간지나는 놈 누구야? 어? 저, 엘리케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 왜 쟤가 여기 있어? 네, 119죠? 강아지가 다친 것 같은데 주인이 없어요. 여기가 오션 빌리지 건너편 신축 오피스텔. 까망아, 까망아 너 괜찮아? 대답 좀 해봐. 응? 너 괜찮아? 괜찮아 까망아? 까망아, 오구 안 아팠어? 까망아.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엘리께가 우리 앞집 앞집 왔다니까. 아 이거 확 이거 인터넷에 올려버릴까? 야 근데 걔가 진짜 엘리케가 맞아? 완전 애든데? 맞지 어리지. 걔가 그 유명한 솔라 스튜디오 들어간 게 17살이래 이게 말이 돼? 아유 인생 성공 속도가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놈이라니까. 형 뭐해 누구 기다려? 어? 어 추워 빨리 와. 어 가자. 타세요. 아니 형은 옆에서 왜 좀 턱 하고 잡아주지 그랬어. 네가 열리는 버튼 눌러주지 그랬어 임마. 어차피 못타 성격이. 사백이 와가신 어째 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하긴 뭐 통 밖에 나와야 말이지. 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네. 아 근데 아까 그 출석한 거거든요. 어디 딴 데로 가대? 네 저기 근데 벌금. 벌금 낼 생각을 왜 해. 젊을 때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내일은 402호가 일일 대표야. 꼭 나와야 돼. 야, 동훈아, 그거 어디 갔지? 아, 그러니까 너는 임마, 넌 내가 물건 쓰고 좀 제자리 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냐? 어? 야, 동훈아, 그거 있잖아. 그 이름 뭐야, 그 스매 그거 뭐야, 어? 아, 여기 있네, 이거 손톱 깎을 때 쓰는 거. 야, 너 뭐 하냐? 형, 내 엘리케 찾아낸다. 찾을 수 있어. 야, 거기서 본다고 엘리케가 보이겠냐? 와, 저 여자... 다리 각선 밑, 와. 야, 너 이렇게 몰래 보는 거 범죄인 건 아니야? 아, 개꼴. 개꼴? 얼굴이 개하던 꼴뚜기야. 아,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아유, 개하던 꼴띠 같은 소리 하자고, 일로 와. 아, 여기, 아! 까망이. 누구세요? 와, 건물. 뭔 주라기 공원이요? 몇 년 전이야, 이게? 와. 엄청 가까운데? 얘기하면 들리겠는데?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움이야, 완전.
짝사랑은 얼마나 수줍고 허약한가. 짝사랑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지만 출구를 못 찾고 갇혀버린 사랑. 시작은 내가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어느 날 무심히 내 시야 밖으로 떠나면 허망하게 끝나는 수동적인 사랑이다. 한 번도 싹이나 꽃을 피워보지 못해 열매를 꿈꿀 수 없는 잊혀진 씨앗 같은 사랑. 이것이 자꾸 묻는 짝사랑이다. 야, 1년 만이네. 이야, 우리 깨금 진짜 1년 만이네. 오, 깨금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의리 형 맞네. 아, 그렇게 오라고 할 때 안 오죠. 잘했다 진짜. 진심 반가워하는데? 감동인데? 고마운데? 아, 그러면 형 있잖아, TV 좀 바꿔줘라. 어? 촌스님이랑 벽걸이 TV 원조의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TV를 볼 수가 있냐? 내가 축구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컴퓨터지 TV야? 에이, 이참에 최신형 TV를 한 대 사자. 귀염둥이 동생이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야, 저거 산 지 얼마? 아니면 차를 사줄래? 차를 사줄래? 아니 무슨 차를 사다? 스위트룸 몇 달 예약해 주는 건 어떨까? 응? 그 정도는 무리 됐어? 아직 무리야? 아, 그러면은 좋습니다. 최신형 벽걸이 한 대로 퉁 칩시다. 안 돼. 여기서 지내는 동안 너 스타일을 좀 바꿔봐. 우선 이것부터 치우자. 아저씨. 응.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미안. 쏘리. 와타나베. 이거 타면 위험해. 이거 꼭 안고 타야 돼? 응? 이거 뭐야? 형 회의하자, 회의. 밤샜어? 아,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불어, 이상하나? 나 화장실 갔다 와서 회의하자. 화장실 갔다 와서. 아, 아침부터 이사를 한다고 난리들이야. 아, 시끄러워. 엄마? 이게 뭐야? 무사하구나.
벌써. 4층 두 번째 집 딱 걸렸어. 딱 기다려.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어떻게?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류입니다. 이사 왔어요. 친하게 지내요. 야! 402호시구만. 엘리케도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훔쳐봤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따 나올 필요 없어요. 알았죠? 재밌네. 한국 생활 지루하진 않겠어. 402호님은 착해서 그래. 맑고 투명해서. 402호님, 남자이로는 402호에게 호감을 표명했다. 애정촌 찍냐? 아줌마, 말 못해? 아줌마 아니라고. 나 20대라고. 고동무미? 아줌마.